본인은 지금 엄청 시달릴 수 있거든요. 시달리면 메시지가 안 들어가요. 자꾸만 이렇게 자기가 실수한 이게 막 의식이 돼가지고 이렇게 막 생각이 막 딴 데 가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일단 제가 찬양 듣는 중에 제 친구를 살려야 되겠나 싶을 생각했던 거예요. 살리는 방법이 조용하게 그냥 덮어주는 거냐. 뭐 덮어주는 것도 덮어주는 거지만은 아예 공개를 하게 만들어가지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줘야 안 되겠냐. 그래서 또 하나님 불명이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삑사리가 나는 거는 또 하나님 불명 계획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본인의 영적 상태와도 연결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그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일어나세요, 계숙 씨. 아이가, 일어나세요, 누구든지. 유수하랍니다. 좀 잘난 찰락하다 그랬겠지. 나는 계숙이가 자꾸 이렇게 가루길래 저 쪽팔리가 가루는갑다 이렇게 생각했죠. 이래 사람은 틀릴 수 있습니다. 제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뭘 하는 것도 참 중요하죠. 내가 뭘 이렇게 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그 하기 전에 내가 이렇게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무조건 열심히 하면 됩니까? 만약에 그 하는 일이 잘못된 거라면은.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하기 이전에 우리가 이렇게 바르게 봐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바르게 봐야지 실제로 우리가 이제 바르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바르게 보려니까 더 중요한 건 이제 뭐냐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우리는 판단하고 보고 우리는 뭐냐 선택하고 행동하잖아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를 여러분이 지금 이제 듣고 우리 인도를 봤는데 이 느헤미야라는 인물이 성벽 재건을 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다. 그 이전에 본 겁니다. 성벽 재건이 필요한 이유를 알게 된 거죠. 이렇게. 성벽 재건이 무너졌는데 거기에 대한 뭐냐 애통함, 거기에 대한 뭐냐 관심, 무너진 것 때문에 한탄만 하고 있고 답답해하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정말로 뭐냐 하나님이 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도록 하셨으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필요하고 원하는 게 뭔가를 정말로 알고 나간 사람은요 느헤미야 한 명이었거든요. 말하잖아요. 그 느헤미야는 본 거요. 다른 사람들도 다 봤을 거예요. 무너진 거는.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이 느헤미야에 어떻게 보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지금 교계가요 억수로 혼탁스럽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듣고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은 WCC라는 것들이 세계교회협의회인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리스도 위에도 구원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지금 쉽게 말하면 이제 부산에서 대회가 열린단 말이에요. 한국교회의 유명한 목회자들이 앞장서고 한국교회 거의 뭐냐 거의 뭐 50% 이상이 지금 뭐냐 WCC를 찬성하는 시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조영기 목사님이 WCC 찬성 이럴 뿐이면은 많은 성도들은 그거 세계교회 협의회 그 WCC 좋은 건갑다 이런 생각한다니까. 여러분 거기서 말하는 게 뭐냐 거의 쉽게 말하면 종교 통합으로 하는 겁니다. 모든 종교는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는 그 말은 꼭 그리스도 아니라도 구원 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교회 안에서 지금 이러고 있지요. 교회 밖에서는 뭐라고 하냐.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거 아니다.
내가 영적 깨달음을 얻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곧 신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이거든 지금요. 이러니까 지금 완전 영적으로 보면 지금 완전히 무너진 시대고요. 엄청난 위기 시대인데 이걸 위기라고 보는 사람이 없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앞으로 계속하면 어떻게 되겠냐. 미래에 대한 진짜 염려와 거기에 대한 그 걱정이 정말로 뭐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두고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훼파됐다는 소식을 전하는데 그때부터 이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무너진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세계복음은 어디서부터 일어나느냐? 여러분의 중심에서부터.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 주시는 말씀을 탁 붙든다면 그때부터 하나님 시작하시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죠. 이게. 그래서 열심히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기 전에 봐야 됩니다. 바르게 봐야 됩니다. 바르게 보자니 내가 바른 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의 문제, 이게 쉽게 말하면은 바르게 보이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은 어떻게 이제 뭐냐, 회복해야 될 것인가. 방법도 바르게 노는 거죠. 문제를 틀리게 봤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왜 이런 결과가 왔는지를 틀리게 보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처도 방법도 틀리게 노는 거죠. 지금 저는 진짜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보통 문제 아닌가. 그래서 초대교회는 핍박받을 수밖에 없었고 시대시대마다 정말로 이 복음을 깨달은 자들 일어날 때마다 사단은요 기다렸다는 듯이 공격을 했는 겁니다. 그게 특징이 뭐냐? 이단 누명이라는 겁니다. 이단. 여러분 우리 한국에 아메이 처음 들어왔을 때 아메이 쉽게 말 네트워크 다단계 처음 돌아왔을 때 일체 우리나라 기업들이 전부 다 들고 나가지고 공격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계사회, 세계의 경제 흐름인데 그 네트워크라는 게 좋은 판매 방법인데 물론 틀리게 잘못된 사람을 어렵게 만든 것도 있습니다만은 뭐 좀 우리나라는요 그래서 노벨상이 안 나온다 그럽니까? 뭐 좀 특별한 인물로 아마 끄집어내라고 또 뭐 노벨상이 안 오는 이유가 우리나라 말이 너무 어렵다네요. 너무 말뜻이 어미하니까 그걸 심사할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외국 사람이 없으니까 노벨상이 안 오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만은 특별히 우리나라 국민성이 뭐냐 남 잘 되는 걸 못 보는 거예요. 남 잘 되는 걸 못 봐요. 이래가 좀 특별한 인물 나왔다 양 사방에서 공개까지 끄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러니까 진짜 뭐냐, 괜찮은 인물이 나오면은 진짜 우리가 뭐냐, 키우고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가 남과 북이 갈라지고 동서가 갈라졌잖아요. 조그만한 나라에. 이래가지고요, 우리나라 정치가 발전이 안 된 이유가요, 항상 싸운 겁니다. 남과 북 갈라지는데다 동서로요. 호남, 경상도 이래가지고. 진짜 우리나라를 하나되게 만들 수 있는 대통령이 앞으로 나와야 되겠습니까? 그러려면 진짜 다윗 같은 이 왕이 나와야 되죠.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사람을 아는 영적인 비밀을 가진 대통령이 나와야 돼요. 지도자가 나와야 된다니까. 이런 지도자가요. 진짜 뭐냐.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요. 어떻게 보면 기도하면서요. 키워야 되고요. 우리 렘넌트 가운데 앞으로 괜찮은 인물들을 진짜 키워서 각 분야별로요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거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공무원으로, 정치인으로, 과학자로, 교수로 정말로 보고 많은 정말로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답을 줄 수 있는 인물들을요 각 분야로 집어넣는 길 외에는 답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개인이나 또 여러분 현장
또 우리가 국가와 민족과 세계를 바라보면서요, 지금 세계가 위기를 만났다라는 부분이 안 보인다면 우리는 지금 쉽게 말하면 틀린 겁니다. 지금 위기 시대입니다. 위기 시기에. 지금 엄청난, 여러분 쉽게 말하면 앞으로 미래에 들고 엄청난 지금요, 시대가 왔다니까 이미. 교회는 자꾸 감소하고, 교회는 자꾸 팔려나가고, 교회 당연 팔려나가고, 교회가 부도나고 하는 판에요, 지금요, 이단 사이비 다른 종교들은요, 힘을 합해봐요. 지금 중국에요, 흑룡강 부근에서요, 전능신경과 뭐, 하나 나와가지고요. 이게 지금요, 우리 한국에도 지금 엄청 지금 퍼졌어요. 한마디로 말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건 구시대 유물이다. 이런 겁니다. 이 성경은 옛날 거고, 옛날 구시대 유물이고, 쉽게 말하면 새로운 뭔가가 지금 필요한 시대가 왔다, 이 말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자, 그게 유해지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좀요, 정말로 마음의 문을 열고요,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존재케 하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계획을 깨달아야 됩니다. 정말로 안다면은 여러분은요, 여러분 개인의 과거에 무너졌던 그게요, 여러분 앞으로 이 시대를 살릴 중요한 작품으로 나오는 겁니다. 마약으로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은 마약으로 무너지게 했으라도 여러분을 하나님은, 한 시대의 하나님은 성벽을 재건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이 뮤지컬이 그냥이 아니다. 그리고 이런 뮤지컬 속에 연출을 맡았던 인물, 연출을 맡은 인물은요, 보통 인물이 아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 있다. 정말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의 진행 속에 만나셨는데, 이 만남이 정말로 뭐냐? 하나님은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작품을 통해서 앞으로 엄청난 자기 인생을 살리고 중요한 사회에, 문화에 영향을 줄수 있는 인물이 될수 있는가 하면은 의미 없이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두고 기도합니다. 이 작품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작품의 연출을 맡은 인물이요, 완전히 뭐냐? 저는 하나님 최고의 인생에 어떻게 보면 기회를 주셨다고 보거든요. 그분이 예수 믿고 교회 다녔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에 왔으면 좋겠다, 이런 수준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좀 읽으셨는데,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여러분 오늘 아셔야 됩니다. 사단의 존재와 활동. 이 사단이란 존재가 있냐?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데, 이 마귀라는 존재,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냐?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방금 애가 울었는데, 저 우는 일을 통해서 눈에 안 보이게 쉽게 말하면 영적인 존재 사단은 거기에 관심 가지고 거기에 꼽히 가지고 말씀 어떻게 만들겠죠? 예배드리는 장소까지 와가 어떻게든 여러분을 하여금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에 실패하도록 사단은 지금도 활동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단의 활동, 사단의 방해에 하나님 계획이 무너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못 누리면요, 개척교회하고 목사가요, 안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고, 무너진 자가 와 예배 드리고, 모자란 사람이 와가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중에 막 이런 일, 저런 일 생기면요, 막 그런 불이익에 잡혀버리면 메시지가 안 되죠. 저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축복 속에서 뭐냐, 이런저런 일어날 속에서 저는 더큰 하나님의 계획을 보거든요. 상관없다.
왜? 하나님은 오늘 그런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이루고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렘넌트들이 교회에 와서 울고 떠들고 장난치고 그런 게 꽃피가 그런 것 때문에 교회가 왜 이래? 그러면 여러분 성당 가면 돼요. 성당 졸라 엄숙해요. 성당 가보세요. 성당 가면 뒤집어 쓰고 분위기 엄숙합니다, 여러분. 예배당 안도요. 잘 해놨어요. 그런 사람은 그런 데 가면 돼요. 그러면 그럴수록 자기 영혼은요, 피폐해지고요, 마음은요, 황폐해져가지고요,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로 안 되는 영적 문제에 잡혀가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왜? 영적인 중요한 걸 모르니까. 눈에 안 보이는 중요한 걸 모르니까. 눈에 보이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이런 부분에요, 걸리니까. 결국은 그런 것 때문에 자기가 죽어가고 있다는 걸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누가 오겠어요? 마가 다락방에. 그때 당시 법적으로 이단, 거기 가면 뭐냐, 법으로 쉽게 말하면 금종령을 내려놨는데,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46년 전에 헤롯 성전에 있는데, 그 마가 다락방에, 냄새나는 다락방에 120명 빽빽하게 모여 앉았는데 꼬락 내놔지. 그게 누가 오겠어요? 그러니까 가짜는 뭐다, 가짜는. 진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말씀 듣도록 예배 드리도록 예비된 사람은요, 이래 시작해야 돼. 애들 막 울어도 돼요. 애 우는 것 때문에 말씀 못 들어가요. 그런데 관심 가가지고요. 그런 데나 신경 쓰는 사람은요, 저 갈 때마다 요, 저 뒤, 길 건너편에, 시옷 성당. 많아요. 저 기옷 성당, 계산 성당. 그거가 막 조용해요. 하나님이 저는요, 요래 시작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요래 가야 돼요, 계속. 이래가 막 복잡고요, 막. 그 진짜 뭐냐, 가짜는 모르도록, 그 진짜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지도록. 그런 속에서 뭐냐, 이들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중직자가 써야 돼요. 그런 중직자. 사단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사단이 활동합니까? 안 합니까? 활동하나, 안 하나? 활동합니다. 잉?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을 보니까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다. 하늘에서 전쟁. 천사 하나가 타락을 한 겁니다. 얘가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내가 말놓고 하나님 앞에 찬양만 드리냐. 나도 저런 영광을 받고 싶다. 이래가지고 하나님께 대적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 이길 수가 없죠. 피조물이 창조자한테 대들었는데. 쫓김을 당했어요. 자기 쫄개 3분의 1을 데리고 이 땅으로 떨어졌어요. 원래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마귀가 된 겁니다. 원래는 천사였습니다.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마귀, 사단이라고 하는 자. 여기 공중으로 떨어진 겁니다. 요 영적 존재가 천사였는데 하나님께 찬양드리던 천사가 하나님께 대적하고 쫓김을 당했는데 여기 이제 타락해가지고 사단이 되고 마귀가 된 겁니다. 요 마귀가요, 뱀 속에 들어간 겁니다. 뱀을 통해서 나타난 겁니다. 중국에 가보면은 가장 많은 그림이 용그림입니다. 특별한 지역이나 특별한 역 같은 데 지나가다 보면요, 용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막 해놨어요.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사단이 뱀을 통해서 뭐냐, 아담과 하와를 완벽하게 물들여버린다. 완벽하게 물들여버린다. 자, 이때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이라는 존재, 사단의 유혹을 통해서 무너진 인간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이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잘 알아듣으세요. 성경 전체를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이 사단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 사단에게 묶였을 때 하나님은 뭐냐? 곧바로 복음을 주셨는데 창세기 3장 15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으로 구분을 받았지요. 그러면서 뭐냐? 짐승을 잡아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 그렇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게 뭐냐?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습니다. 자기의 수치를 가렸습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의 옷이 뭐냐? 무화과 나뭇잎이요. 그게 패션의 시작이요. 패션. 근데 그 무화과 나뭇잎은 시간이 지나면 마르잖아요. 그럼 또 새로운 무화과 나뭇잎으로 엮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셔서 복음을 주셨는데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그러고 거기다 확실한 증거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지입히시느니라. 인류의 최초의 패션은 무화과 나뭇잎이고 하나님의 최초의 인간이 주신 패션은 뭐냐? 가죽옷이라. 가죽옷. 그래서 어느 분이 이 말씀을 듣다가야 가죽 이래가 이분이 사업을 가죽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나름대로 그렇게 말씀을 붙들었지. 가죽옷을 지입히시는 이라. 복음이죠. 복음. 이 말을 아담과 하와가 듣고 또 이 복음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게 이제 뭐냐? 아벨이라는 인물은 깨달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이 사건들을 설명을 했겠죠. 어느 날 내 엄마가 선악과를 갖고 가서 내게 주어가지고 내가 묻는데 이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던 걸 이거를 뱀을 통해서 사단의 유혹을 해가지고 너 엄마가 먼저 보고 내가 죽어 나도 못 붙는데 우리는 완전 죽게 됐는데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다. 나는 그때 무화과 나뭇잎을 벌렸겠는데 하나님은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주셨다. 복음을 설명했겠죠. 근데 누구는 알아들었어요? 아벨은 알아들었어요. 근데 누가 못 알아들었어요? 복음을 못 알아들은 이 가인, 사단이 가인을 통해서요,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아벨을 돌로 쳐주겠어요. 네. 자, 우리 여러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성경 전체를 보시면요, 눈에 안 보이는 이 창세기 3장 사건, 창세기 3장 사건을 일으킨 이 사단, 영적인 존재, 사단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쫙 갑니다, 여러분. 그 여러분 이런 눈을 열지 못하고 모든 걸 봐버리면요, 성경을 봐버리면 성경 틀리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있는 문제를 육신적으로만 봐버리면, 정신적으로 봐버리면은 성경이 여러분하고 안 맞아요.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여러분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같은 문제 무너지는 거, 그거 여러분이 솔직한 말로요, 사단이란 존재, 사단이 부르는 귀신 존재, 이 눈을 못 열어버리면은 여러분 다 받는다니까 교회 다니도. 어느 친구가 마약을 탁 해가지고요, 돌아가지고, 부산을 딱 가가지고, 모텔 방이 있는데요, 내가 탁 나타나네. 내가 지한테 말하더라니.
너는 지금 어디로 가가지고 돈을 뽑아가지고 택시를 타라. 택시를 타는데 운동화를 부숴라. 그리고 택시를 타라. 그리고 뽑은 돈을 다 운전기사한테 주라. 내가 지한테 그런 이야기 하더랍니다. 그러나 지는 내 말을 듣고, 왜? 내라는 존재가 약이라는 걸 하기 전에도 이미 각인됐으니까 이 약을 했는데 내가 나타난 거죠. 이래가 내가 지한테 지시를 하더래요. 이래가지고 지는 그 지시를 다 따라가지고 온 거요. 왔는데 보니까 쉽게 말해 신발 다 벗고 옷 이상하게 있는 거예요. 니 왜 이러겠냐니까, 어이, 목사님이 그래 하라 안 그러십니까? 내가 언제? 근데 지는 사실이거든.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지정신입니까? 제정신 아니죠? 근데 지는 제정신입니다. 왜? 지는 듣고 봤거든. 지 눈에는 사실이거든요. 지 눈에는 보이거든요. 느꼈거든요. 어느 여자가요, 남편이 너무 괴롭히니까, 그 괴롭힘 때문에 자기 시아버지, 남편 괴롭히니까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위로를 많이 줬어. 그러다 어느 날 그 시아버지가 돌아가셔버렸어. 그러니까 남편은 계속 예민이지. 이러니까 시어머니가, 야야, 절에 가서 쉽게 말하면 불공 드리자. 이래가지고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드리던 절에 가가지고 49제도 지내고 천도제도 지내고 했던 그 절에 가가지고 죄를 지내는데, 어느 날 시아버지가 오셨어요. 시아버지가. 여자 몸에 시아버지의 목소리 그대로 나와요. 가족이 다 부들어 앉았어요. 시아버지입니까? 시아버지처럼 나타난 귀신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왜? 교회에서만 말해줄 수 있고 성경에 있는 이야기인데 교회가 이런 이야기를 안 하니까. 그래서 교회가 좀 귀신 이야기하면 뭔 교회가 귀신 이야기하냐. 아이, 뭐 초대교회는 가보니까 노상 뭐 사단 귀신이라는데 뭔 귀신 이야기를 저렇게 하냐. 정확하고 사실적인 이야기를 교회가 바르게 안 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왔어요. 그 이상하게 막 귀신 이야기를 틀리게 한 게 그게 이제 쉽게 말하는 베레아라, 귀신노. 불신자 추구가 귀신된다, 이래 가르치니까. 그 정확하게 복음 모르니까, 복음 모르니까 와지는 갈급함 속에 막 영, 기도 막 한다고 하다가 뭐냐, 영적인 체험을 해버려. 이게 이제 쉽게 말해 신비주의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중도 방언합니다. 중도 방언해요. 무당도 방언해요, 여러분. 그 우리는 뭐 방언하면은 하나님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복음도 잘 모르고 방언 받았다. 그 방언 받은 것 때문에 이상한 쪽으로 갑니다. 왜? 기도 안 되다가 방언 터지면 막 기도가 되거든. 그러니까 막 기도하는 재미에 기도 막 하다 보니까 이게 쉽게 영적인 체험이 오거든. 이러니까 나중에는요, 정확한 복음을요, 깨달을 수 없는 상태까지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신앙생활 한다고 한 사람들이 다 틀린 신앙생활 하고 있거든요. 그 자기는 대단한 줄 알아요. 대단한 뭐 은사 받은 줄 알아요. 이래가 어느 목사가 쉽게 말해 성도 한 명이 정신이 돌아가 귀신 들렸는데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까 안 나가거든. 이래가 그 다음에 열흘 금식했네. 금식하니 나가버리거든.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돌아붙네. 그 다음에 40일 금식해. 귀신 들린 아 하나를 놓고 목회를 막 짚어. 모르니까. 귀신은요, 들어왔다가 또 나갑니다. 나갔다가 들어올 때는요, 친구 데리고 옵니다. 친구들. 더 악한 귀신 데리고 돌아왔다. 그리고, 야, 이거 내가 영빨이 없는가 보다 싶어. 열흘 금식하다. 그 다음에는 뭐냐, 40일 금식. 그래, 영빨 오는 줄 알고. 이런 식이거든요. 이런 식이라. 무슨 말이냐? 지금요, 불신자는 불신자대로, 그리고 교회는 교회대로요, 진짜 뭐냐? 방황합니다, 이런 방황. 교인들이 방황한다니까.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모르고, 복음 하나를 자기들은 몰라가지고요, 뭔 자꾸 틀린 쪽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능력 받고 은사 받으면 여러분 귀신 들린 무당보다 못합니다. 무당은 작두 탄다니까, 작두. 목사가 작두 타는 거 봤어요? 작두 타면 발 다 나가버려. 그럼 능력으로 따지자면은 솔직한 말로 귀신 들린 무당보다요 목사가 못하잖아요. 그런 겁니까? 그게 이런 것들이요. 처음부터요, 내가 본론을 이야기했습니다만, 뭐가 그 사람 속에 각인되어 들어갔느냐. 처음에 이 사람이 뭐가 들어가는지 이게 중요하다니까. 이 사단이 가인을 붙들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가진 아벨을 죽였어요. 지금도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구원받고 너무 복음이 깨달아서 감사해서 여러분 신앙생활 막 하려고 하면은 가장 여러분을 잘 알고 가장 여러분에게 도움되어야 될 사람이 방해하는 일도 생깁니다. 그거는 그 사람이 사단이 아니고 사단이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을 지속하지 못하도록 전달되지 못하도록 사단이 여러분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을 통해서 방해하지요. 어떻게? 핍박하지요. 두렵게 만들지요. 죽인다 그러지요. 오히려 산발라시 불된 것처럼. 근데 여러분이요 교회는 다니는데 불신자 만날 수 있죠. 여러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나름대로 뭐 훈련받고 했는데도 만나는 여자 남자는 불신자일 수 있죠. 이 사람들 하는 말 대표적인 말은 뭐냐? 내가 전도하면 되지. 안 하게 있다. 내가 전도를 해. 전도 여러분이 합니까? 여러분이 구원을 여러분의 노력으로 받았습니까? 내가 구원받아야 하고 받았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 말은 뭐냐? 그 정도로 뭐냐? 영적인 강이 캄캄한 거요. 그러니까, 교인들 가운데, 교회 다니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뭐냐? 시크 신앙생활하고 훈련받고 하면서 만나는 거 불신자를 만나거든요. 어제 내가 한 청년을 만나 그랬어요. 그 청년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지금 사귀고 있는 남자가 불신자래요. 반신자도 아니고 불신자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 불신자가 문제가 아니고 네 영적 상태가 문제겠나? 네 영적 상태가 그런 불신자를 만날 수밖에 없는 상태겠나? 그래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다. 옛날에 여자들이 자기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 칼을 들고 다녔다. 칼. 요즘 여자들은 칼 안 다니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오십시오 하면서. 왜 이제 오셨습니까? 이러지 형이. 옛날 여자들은 정조대, 그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 칼도 차고 다니죠. 이래 이제 급한 순간 칼을 꺼내잖아요. 네가 오늘 내 말을 듣고 내일 그 남자를 만나고 다음에 만나거든. 내가 예수 믿어야 되는 이유, 내가 예수 만나기 전에 내 상태, 내가 예수를 믿고 내게 와준 축복, 다시 말해 네가 예수를 안 믿으면 안 되는 이유, 정확하게 한번 설명을 해봐라. 지금까지 설명 한 번도 못했을 거다. 할 수도 없었을 거다. 한번 해봐라. 그러면은 반응이 올 거다. 아,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네. 이런 사람이 나오든지 아니면은 떠나든지 아니면 니를 참 좋아하기 때문에 교회 몇 번 따라와 줄 수 있다. 이런 결과가 딱 옵니다, 여러분. 아이고, 미쳤네. 가고 갚으든지. 그 말은 그거를 내가 가지고 있고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축복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게 되진 게 어떤 축복인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어떤 상태 속에 있었는지를 사람들이 잘 모르고 교회 다녀요. 요래 딱 해보면은 결과가 분명히 옵니다. 그리고 분명히 했습니다. 네가 교회는 다니는데 복음 잘 모르면은 그 남자하고 만나면은 재밌을 수 있다. 재밌었다. 그리고 마귀가 도와준다. 왜? 세상 속으로 계속 가도록. 그러니까 어느 날 뒤는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그때서야 아, 하나님이 왜 나를 이때 네가 이제 하는 일이 있다. 손 들고 전부 여지 없어서 손 들고 갑니다. 요래가 이제 돌아온다. 요래가. 대부분 성도가 고래가 돌아오거든요. 대부분 성도 고래돼가지고 이제 주여 하면서 오거든요. 해봐라, 이러니까.
눈을 보니까 조금 마음에 그런 마음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네가 진짜 딱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제 일이 난다. 본격적인.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요, 여러분 종교생활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요, 영지 사실 모르고 그냥 그러면은요, 가족도 그냥 별로 뭐 그렇게 문제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여러분 진짜 깨닫고 영적 사실 깨닫고요,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하고 바르게 인도 딱 받으려 하면은 마귀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마귀가 성벽 재건을 시작하니까요, 이게 이제 쉽게 말해 이제 뭐 공격하는 겁니다. 그 마귀가 압니다. 요거 뭐 가만히 안 놔도 죽을 건데 뭐. 그 왜 건드립니까? 공격할 이유가 없죠. 이미 그 속에 있는데 뭐. 아벨이요, 확실하게 복음을 깨서 양을 잡아서 제사를 했다. 이 말 아닙니다. 피 흘냐? 피 흘림이 없이는 사유함이 없느니라. 우리 인간의 문제가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했다는 말은 피 흘림이 없이는 사유함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아니고는 사단과 죄와 지옥뱅이 무너질 수 없다. 이걸 아벨이 알았어요. 가인은요, 교회 다니면서도 몰랐어요. 그 말은 뭐냐, 예배 드리는 의미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농사한 걸 가지고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 지 마음에 하나님이 무슨 고기를 좋아하시나 뭐. 나는 농사지가 드린 거는 하나님 받지도 않고 나를 미워하고. 저 아벨은 뭐냐, 양자바가 피 흘린다고 양자바가 제사를 해도 하나님은 아벨과 아벨이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까? 아닙니다. 이런 비밀을 모르니까 모든 종교는 갖다 일어나는 거 아니오. 이러니까 4대 종교 연합운동 일어나지 지금. 이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뭐 목사 사회 보고 스님이 나가 이제 법문하고 목사가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뭐 기도하고 중이 이제 축도하고 뭐 이래 오겠죠 이제 뭐. 세상 희한하게 와요 여러분. 이러면서도 지금 뭐냐, 성도들이 교회가 모르고 있다니까. 왜? 주의 종들이, 목사님들이 엄청난 영향 주는 목사들이 뭐냐, WCC 좋다 괜찮다고 말하니까. 어느 날 우리 교회 목사님 신학 박사거든요. 내 어릴 때 회달 때 이 신학 박사 목사님이 교회를 또 와가지고 메시하면서 다락방 2단 이랬네. 유광수 목사 2단, 다락방 2단. 우리 아버지 그 장로거든요. 어라비 떡 듣고요, 와가지고요, 열받아가 와가지고 내보고요. 이 자식이 이단에 빠져가지고, 니는 어릴 때부터 예미기고 그렇게 사람을 골탕 먹이더니 이제 믿어도 이단에 빠져가지고 지랄이냐. 야, 사람 미치겠대요. 근데 이해했지, 왜? 아버지가 복음 잘 모르니까. 이래가지고 어느 정도냐? 내가 유광수 찾아간다는 거요. 찾아가 내 뒤집는다는 거요. 야, 완전 마귀가 따로 없어요. 여러분, 지도자 한 명이 말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지도자. 성도들은 순순하거든요. 단순하거든요. 성도들은요, 쉽게 말하면 착해요. 우리나라 성도만큼 착한 성도들이 없어요. 교회, 목사 이러면은요, 섬기려고 하고요, 막. 미국에는 가보세요, 여러분. 일본 가보세요. 커피 같이 마치고 성도하고 일곱 명이요. 목사하고 성도도 읽으면 커피 딱 마셔도 처음부터 먼저 터치프레이 각자 돈도 안 내고 이러고 한국에서 목사 띵 마치가지고 처음에는 우리 성도가 내 집하고 왔는데 각자 돈 내고 그런데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진짜 이 목사들요 가면은요 막 성도님들 그저 대접하고 싶어가지고요 커피 먹고 밥 먹고 나면 당연히 먼저 성도님들이란 또 목사들은 어린이 또 당연히 또 뭐 성도가 서겠지. 그 바래는 고놈도 뭐 나쁜 놈이지만은 그만큼 성도들이 복음과 이 복음자는 주의 종에 대한 이 마음이요 진짜 다르잖아요. 특히 한국은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요 선교 지금요 대국이에요. 선교 대국. 미국 다음으로요 우리나라가 두 번째 선교사를 많이 파송했어요. 속도로 보면 1위. 숫자로 보면 2등. 이 정도로 우리 한국이 지금 하는 축복을 받았다. 여러분 잘 아시죠? 요셉. 어려운 가운데 복음을 가지고 기도 속에 세계 복음의 비전을 잡았던 요셉을
형들이 죽이려고 웅덩이 빠뜨렸다. 그런데 안 죽었어. 안 죽으니까 노예로 팔아버렸어. 팔면 끝나는 줄 알고. 그런데 이 사단이 요셉 요거 죽이면 되겠지 하고 죽이려고 형들 속에 들어가가지고 시기, 상처를 통해서 상한 감정에 요셉 요거 죽여버려야 되겠다. 요랬는데 안 죽었다니까. 왜? 죽을 수가 없지. 그랬더니 이제 뭐냐. 저 애굽에 노예를 팔아버리면 되겠지. 팔았는데 이게 요셉이요. 그 시대에 다 최고의 강대국 애굽에 가가지고 세계복음화를 계획을 일하부터 하나님. 그 마귀가 아무리 발악을 해도 마귀가 한다고 하는 짓이 마귀가 IQ가 좀 안 좋아요. 초대교회 바리새 종교 유대 종교가 또 로마의 정치가 초대교회 저거 죽이시다고 생각했습니다. 금종령 내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면은 죽인다. 그러고 뭐냐 유대 사회로부터 추방 완전 뭐냐 법적으로 정치적 공권력을 가지고 기독교를 핍박했잖아요.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로마를 뒤집어 버렸습니다. 로마를. 250명의 황제가요, 250년간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를 그렇게 박해했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하는 일이 생긴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단은요, 끝까지 뭐냐 복음을 막아보려고 복음이거나 막고 복음 가진 자 핍박하려고요. 처음부터.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단의 박해와 핍박을 통해가지고라도 하나님 뭐냐 진짜를 찾아내고 가짜를 구별하고 하나님은 순수한 복음 가진 자를 통하여 순수한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오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신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 역사를 잘 보시라니까 역사를 교회사를 보세요. 교회사를 이 복음이요 오다가 오다가 끊어지고 심해질 때마다 하나님은요 교회사에 전도자들을 일으켰다. 무디가 일어나고 웨슬레가 일어나니까요 같은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는 인간들이요 무디나 웨슬레가 모여가 집회하는 장소에 아마 불 지르고요 불났다 하고요 이래가 막 집회 못하도 방해하고 누가 그러냐 하나님 믿는다는 인간들이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 자주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르틴 루트가요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그때 기독교라고 말했던 쉽게 말하면 천주교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까지 나왔잖아요. 공로로 구원 얻는다. 마르틴 루트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천주교가 그 어마어마한 세력을 가지고 마르틴 루트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르틴 루트를 구했잖아요. 지역에 있는 성주들과 함께 연합을 해가지고 뭐냐 종교개혁을 일으킨 겁니다. 여러분 무디 웨슬레 복음 깨달은 자들 일어날 때마다 뭐냐 이 사단이 하는 짓거리가 뭐냐 교권이라는 걸 가지고 뭐냐 이단 누명시 왔어요.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인 전도자 이단이라는 누명, 누명선 이단이라는 축복을 여러분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진짜 이단이 있고, 그리고 뭐냐, 이단으로 만드는 놈이 있고, 또 뭐냐, 누명선 이단이 있어요. 누명선 이단. 이게 역사라니까, 교회사.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사 모든 목사들이 다 뭐냐 신사참배 가결했어요. 여러분 동방요배 그거 국가의식이지 우상숭배 아니다 그랬어요. 우상숭배할 때 일어나는 영적인 배경을 아는 주기철 목사가 나는 그래 할 수 없다 라고 쉽게 말하면 손들었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당했어요. 그 순교를 통해서 대한민국에 또 올바른 복음이요 전달된 겁니다. 순교.
지금 여러분이 복음 받고 구원 받아서 여러분이 앞으로 하나님이 가문 복음을 이루어 가시는데 가문 복음화를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그 과정에 여러분이 조금 얼음 당하고 그 가정 속에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 남편과의 관계 속에 이런저런 갈등들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정말로 제대로 기도하고 인도 제대로 받으면은 하나님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올바른 복음, 영적인 제대로 깨달음이 여러분 자녀에게 후대에게 전달되는 축복의 과정을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돼요. 마틴 루트 이후에 1517년에 종교개혁 이후에 지금 뭐냐 500년 지났어요. 또 복음 없어졌어요. 또 지금 전도운동 끝났어요. 여러분 성경에 있었던 전도운동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복음 지금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정말로 뭐냐 복음 전하는 단체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일으키고 계세요. 눈을 열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 전 세계를 보세요. 여러분 3대차가 일어나가 프리메이션 뉴에이지 여러분 이런 게 지금 일어나가지고 지금 그리스도 필요 없다. 내가 지금 사단 교회를 세우겠다. 이래서 뭐냐 지금 많은 젊은들 가슴 속에 하나님을 모르도록 만들고 그 속에 뭐냐 정말로 뭐냐 세상 문화를 집어넣겠다. 지금 이래 들고 나왔어요. 지금요. 케이티엑스를 타고 내가 서울에서 탁 내려온대요. 잡지를 보는데요. 한 면에다가요. 템플스테이 다 홍보를 광고를 따요. 그러고 뭐냐 부산 해운대에 뭐 달맞이 동네인가 거기에 또 뭐냐 암 치유 센터를 다 소개해놨어. 조용하게 그냥 막 좋게 했겠다. 보면서요 진짜 뭐냐 교회만 지금 떠들고요 교회만 지금 난리를 치지 실상 지금 뭐냐 현장은요 다른 종교들이 쉽게 말하면요 완전 뭐냐 자각했어요. 교회는 엄청난 문제 속에 있고요 문제 안에 있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에게 정확한 답도 못 주고요 이런 문제가 다 어디서 왔냐 내가 볼 때 지도자들 문제요. 그 말은 사단이요 지도자 속에 들어가요 목사 속에 들어가고요 신학자 속에 들어가고요 신학교 안에 들어가요. 요래가지고 뭐냐 목사 지도자를요 틀리게 만들어버리니까 이게 그냥요 모든 성도들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성도들은 잘 모른다니까. 목사가 쉽게 말하면 이단 그려버리니까요. 그리고 교단이요 이단 이래버리니까요. 그게 여러분을 로만 캐도릭 지치 사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회가 법이요. 그게 여러분 쉽게 말하면 로마 카톨릭 사상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아무리 쉽게 말하면요 교단이 교권으로 뭔 일을 정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아닌 거지. 이래 들고 난 인물이 누구냐 마틴 루트라니까.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500년 이상 목사가 면직당하고 누명 쓰면서 지금까지 복음운동을 20년 가까이 해온 단체가요 지구상에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매주 전도 때문에 모여가지고 집회하고 전도 때문에 같이 함께 세계복음한다고 다니는 단체가 지금 지구상에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내가 굳이 그걸 네이버로 내가 말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전 교단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또 말은 또 비슷하게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 너희만 복음 지나고 너희만 복음이고 우리는 아이가 그따고 소리를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알아들어야 돼요. 지금 이런 사단의 존재를 사단이 지금 하고 있는 활동을요 여러분이 다 보셔야 됩니다. 자, 이 사단이 이렇게 흘러다가요 이제는요 어디로 파고든 줄 아십니까? 이게 이런 역사적 배경과 흐름 속에서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역사서를 통해서요 보면서요 이게 지금 어디로 파고든 줄 알아요? 사단의 역사하는 통로와 그걸 통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게
여러분 개인에게까지 와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가문에 집 이게 들어와 있어요. 예.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 가문에 눈에 안 보이게요. 이 사단이요. 지금 뭐냐?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요. 틀린 걸로 지금 뭐냐? 각인시켜보다. 자, 이 사실을 모르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 문제, 영적 상태 이걸 모르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요 얼마나 귀중하게 소중하게 생각하시느냐. 이게 얼마나 귀중한 소중했으면 부목사 이름을 상태라고 지었겠어요. 영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몸의요 건강 상태를 가장 체크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똥입니다. 그걸 좀 유식한 말로 변이라 그러죠. 그 변 상태. 그 하나님이 참 변 상태의 목사를요 하나님이 너무 귀중하게 소중하게 보고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요 완전히 뭐냐 계시해 놓았다 이렇게. 상태가 중요하다. 그것도 인간의 건강에 변 상태가 중요하다. 항상 네 상태를 점검하고 살아라. 상태. 요즘 메시지 가운데 가장 잘 나오는 말은 상태 아닙니까? 상태. 개인에게는 상태고요. 진짜 뭐냐? 교회는 뭐냐? 초대교회. 메시지예요. 자,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개인의 지금 여러분의 어떻게 보면은 문제는 다 있겠죠. 개인의. 드러난 문제. 그, 제가 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쭉 지금까지 기도하다 어제 내가 마음에 조금 결정이 섰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부 모임을 제가 직접 시작한다. 지금까지. 그래서 뭐냐. 일단 결혼을 안 한 모든 남녀, 여자, 남자, 여자는 다 모이라. 내가 청년부 직접 한다. 주제, 특별히 뭐냐, 결혼. 이라고 우리 교회 모든 청년들, 남자들, 여자들 전부 다 하나님 계획 속에 있지 않은 모든 만남을 다 바꿔라. 그 만남을 다 바꾸려면 일단 뭐냐, 개인의 영적 상태부터 다 바꿔라. 교회를 옮기든지 떠나든지 하여튼 뭐냐. 그래서 청년이 중요해요. 청년 때 복음 제대로 못 깨달으면요, 그 청년에 있어서 그 다음 인생의 중요한 지나치 문제 결혼입니다. 결혼. 결혼 이거요, 쉽게 말하면 잘못해버리면은, 시큰 교회다고 신앙생활 한다 하다가 결혼 이거 잘못 인도받아가지고요, 일평생 쉽게만 성인은 못 받는 쪽으로 가거든요. 결혼해가 애 낳아버리면은, 결혼해가 애 놓고 10년이 인생의 중요한 시점인데, 10년의 중요한 시점을요, 다 놓쳐버려요. 결혼해가지고 여러분 애 놓고 10년이 인생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10년에요, 복음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복음이라는 부분을 인도 못 받는 상황이 되어버려요. 그래가 나이 40대, 50대 뿌리면 그때는요, 인생 다 가가지고 겨우 이제 뭐냐, 교회 나와가지고 뭐, 예배는 겨우 한 번씩 드리고 가고, 전혀 내 개인과 내 삶이 세계복음화, 전도라는 하나님이 축복된 방향성으로는 전혀 못 가는 삶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에 터닝포인트가 뭐냐, 결혼입니다. 이런 결혼. 그래서 사단이 결혼이라는 걸 가지고 가문을 파워들었다. 결혼이라는 걸 가지고 문화를 가지고 뭐냐, 흑암 문화를 퍼뜨렸다. 네피림 시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영적인 사실은 모르니까 껍데기 쳐다보고 육신지, 인간지, 감정이 다 추치가 다 그렇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뭐냐, 깨닫게 만들었고 한번 가정에 위기를 줄 수도 있죠. 이혼이라는 아픔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속에서 깊이 좀 깨달아 알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잖아요. 진짜 영적 문제가 뭐며 왜 복음이 필요하며 복음하는 인생 전체를 두고 깊이 좀 들어야 돼. 그거 없어요. 영적 문제를 잘 모르니까 어느 정도 대충 알면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 이제 다 알았다. 전도, 그래.
이래가지고 뭐냐, 진짜 인생이 답이 나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다가 기다리는데 또 쉽게 말하면 또 다른 선택을 해버려. 사람 바꾼다고 해결됩니까? 영적 상태가, 영적 문제가. 여러분 영적 상태가 중요한데 여러분 영적 상태를 모르니까, 영적 상태가 얼만큼 중요한지를 모르니까, 여러분 영적 상태란 말 아시죠? 여러분의 영혼 속에는요 여러분과 상관없이 무조건 들어와요. 보고 듣고 느낀 거 여러분 영혼에 담겨버려요. 이게 각인되어 있는 이게요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간다니까. 여러분 왜 알코올 중독되죠? 알코올 중독될 만한 게 들어가버렸어요. 여러분 왜 정신 돌아요? 정신 돌 만한 게 그 사람 속에 들어갔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왜 마약 중독됩니까? 중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이 사람 속에 어릴 때부터 들어갔어요. 영적 상태라는 것은 영혼의 상태잖아요. 영혼은요 인격과 달라요. 인격은 선택할 수 있지만 영혼은요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막 들어가요. 그게 여러분에게 각인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에게 삶으로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 죽이는 거는요 한 번 사람이 실수해서 순간적으로 잡혀서 죽일 수도 있지만 사람을 계속 죽이는 거 그거는 잡혔어요. 잡혔어요. 드러난 문제. 다른 말로 하면 이건 결과예요, 여러분. 이러니까요 목사들이요 귀신 들리니까 들린 것만 보고 이제 아마 쉽게만 내쫓는 거, 내쫓는 게 문제가 나니까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요 엄청 열려 있고 마음과 생각에. 그 빈 마음과 상처 속에 귀신이 계속 들어오고 왔다 갔다 하는데 내일 붙이면 됩니까? 갔습니까? 또 오는데 또 올 수밖에 없는 뭐를 모르냐? 이걸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숨겨진 문제. 여러분 진짜 뭐냐 알아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성장하면서 이 사람 속에 각인된 것이에요. 가문을 타고 이 사람 개인에게 각인된 게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영혼에 들어온 것들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여기에 쉽게 말하면 각인되잖아요. 특히 여러분의 상처 상한 감정 이런 부분에 딱 각인된 게 있다니까요. 그 배후에 이제 뭐냐 그런 적 문제가 있잖아요. 영적 문제 한마디로 말하면 사다리 잡힌 문제. 저와 여러분 영적 상태, 아담 이후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영적인 상태, 요 문제를 모르니까 이 속에서 이제 뭐냐 여러분 속에 엄청나게 틀린 것들이 막 각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 간다고 성당 간다고 여러분이 이래저래 몸부림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진짜 여러분 속에 각인된 걸 뒤바꿔야 돼요. 여러분의 근본을 뒤집고 그런 데인 걸 뒤집고 여러분의 쉽게 말하면 속에 각인된 생각과 마음에까지 여러분의 복음이 완전 체질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맞습니까? 그래서 뭐냐? 그래서 여러분이요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단이요, 이 개인을 잡고 개인을 멸망으로 몰아가는데, 어디까지 이제는 뭐냐? 교회까지 이제 쉽게 말하면 파워드 사단이. 이래가 교회가요, 복음보다는 뭐냐? 자꾸 종교화 되죠.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진짜 복음의 뿌리를 못 내리도록 자꾸 딴짓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뿌리를 못 내도. 영혼 속에 이미 문제가 왔고 이 영혼을 통해서 생각과 마음, 이 영혼 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생각과 마음.
여기까지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뿌리 내려져서요. 쉽게 말하면 우리 삶에 이게 나타나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잠시 잠깐 달라지는 걸 보고 달라진 겁니까? 예를 들면 마약 중독자가 마약하다가 교도소 갔습니다. 달라진 겁니까? 마약 안 하는 겁니까?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니까 또 사람이 어느 정도 인격적으로 막 빛을 견딥니다. 그러면 그게 지금 안 한 겁니까?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어느 날 갑자기 누구를 통해서 사건에서 문제 터지면 자기도 모르게 잡혀버리는데. 그렇잖아요. 그것도 이게 왜 이래? 영적인 존재와 영적인 문제를 모르니까 남편과 아내 관계 속에서 갈등될 수밖에는. 안 한다 해놔놓고. 네 이제 안 한다미. 착하게 산다미. 바르게 산다미. 안 먹는다미. 왜 네 자꾸 나한테 거짓말하노? 이래 놓을 거 아닙니까? 본인은요, 안 하고 싶거든요. 안 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안 하고 싶은데 순간 문제와 사건 속에 자기 인격과 의지를 넘어 뭔가에 잡혀버리고 자기도 모르게 빠져버려요. 자기도 안 되거든요. 근데 말은 안 하고 싶고 안 해야 되는데 노력을 해본단 말이야. 노력해보는데 안 된단 말이야. 이렇게 본인도 안 되지, 보는 사람도 거짓말 한다 그러지. 이게 쉽게 말하면 갈등이, 격이 계속 깊어지는 거야, 이게. 그러다 보면 또 헤어져야지, 뭐. 사람 바꾼다고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바꾸면은 그 만남이 최고의 축복이요. 지금 그 만남이. 믿습니까? 맞습니까? 이렇게 교회에 이제 이게 쉽게 말하면요. 도론다게. 요렇게 쉽게 말하면 복음의 결론난 담난 영적인 부분을 모르는 목회자를 세우고 신학기를 세워가지고요. 사다리 이제 뭐냐. 복음, 신학, 교리, 요런 걸로 사람을 전부 다 얽음해버려. 뭐냐. 본질적이고 실질적인 걸 모르게 만들었다.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목사만 다 같은 목사입니까, 여러분? 요즘요, 어제 유 목사 핵심 때 이야기하더만. 분명히 1년 전에 집사인 어느 날 유 목사 광에서 만났는데, 명함을 탁 끊는데, 목사라니. 목소리도 딱 바꿔,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 유 목사 헤어지는데, 인사를 하는데, 아, 예, 목사님 잘 가십시오. 이 말이 안 오다는 거랍니까? 그러니까 가짜 많아요. 목사 안수 받아 택시 몰고 다니는 목사들 많아요, 여러분. 서울에만 3천 명 넘어요, 여러분. 돈 300만 원 갖다 주면 안수 준다네. 그리고 몇 명 들고 단체로 오면 좀 할인해 준다네. 할부도 해 준답니다, 할부도.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냐. 결론에 내가 해도 중요한 이야기 했어야죠. 여러분, 그래서 신학교, 그래서 여러분 목사 바르게 만들어내야 돼요. 그 목사를 바르게 만들 수 있고 목사 한 사람을 바르게 키우는데 헌신한요, 여러분 중직자 성도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일평생 두고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 미래를 두고요, 하나님 여러분 축복할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옳은 전도자로 만들었다. 그 한 사람이 옳은 전도로 섰는데 헌신했다. 여러분의 축복은요, 진짜 뭐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늘에 별같이 빛나게 한다. 그것처럼 하나님 여러분 스타로 만들어버려. 교회가 지금 어디로 간 줄 압니까? 이걸 모르니까 율법에 빠져. 율법도 아니고요, 유교도 아니고요. 먼 여자를 보고 청바지 입고 교회하지 말이시고요. 술 먹지 마, 담배 피지 마. 술 먹지 마, 담배 피지 마. 성당은 다 먹고 다 푸요.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잖아. 왜? 아, 나는 술을 먹고 담배를 푸는데 난 교회를 못 가도 왜? 교회 오면 술 끊고 담배 끊어주라는 거. 그게 복음입니까? 복음은 여러분의 운명과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게 복음이요. 제가 복음 지내보니까 사람들이, 아, 저는 아직까지 죄를 마시가지고. 제가 아직 해결 안 된 죄가 있어가지고 교회를 못 갑니다. 당신의 해결 다 올라가면 벌써 죽어야 되지. 당신의 힘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해결해놓고 믿으라는 거라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해결 다 해놓고 믿으라 그랬어요. 믿기만 하면 돼요. 율법.
옛날 내 어릴 때는 기타도 못 치겠어, 교회에서. 먼 교회에서 기타 치자면서 세상에서 떠드는 악기를 구워가지고 드럼 같은 걸 못 놓겠어, 교회.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분은 알 거예요. 이래가 막 가스펠, 그거 불러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옛날에 이랬다니까. 여자는 강단상에 올라가면 안 돼. 그러면 남자는 왜 올라갑니까? 그러니까 이게 복음입니까? 율법입니까? 종교입니까? 유교입니까? 오늘 일은 보셨죠? 우리 교회는요, 성경 봉독, 기도 전부 다 여자 장로 되는데. 율법이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율법주의가 되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죠? 신비주의. 뭐, 능력받아야 되는 줄 알고, 뭐, 체험해야 되는 줄 알고, 복음도 잘 모르고, 체험해가지고요. 이 체험된 것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복음, 말씀 그 자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이미 다 있는 축복을요, 조금 자기가 경험한 부분적인 체험, 그게 다인 줄 알아요. 그리스도 안에 이미 다 있는데, 소대가리 삶아 보면 다 삼키는데, 그리스도 안에 하나의 모든 능력이 다 담았는데, 은사 좀 체험하고, 병고칠 체험 좀 했다고, 내가 뭐 기도하는 거 하는데, 뭐 열기 체험했는 거, 그게 부분적인 걸 가지고 다 한 줄 알아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그게 최고의 능력이고 축복이에요. 신비주의. 박애주의. 맨 구제, 봉사. 예수 믿으면 이거 잘해야 예수 믿는 줄 압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막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구제하고 이게 예수 잘 믿는 그런 사람은 쉽게 말하면 영적 상태가 정서가 성당하고 통해요. 성당 가세요. 어느 목사가 밥 퍼주는 목사가 있더만요. TV 놓잖아. 복음 전하는 목사 TV 놓은 거 봤어요? 세상적으로요. 남들이 볼 때, 세상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요, 좀, 목사가 길거리 있는 사람들 밥 퍼주고 이러면 TV 놓는다니까. TV 놓고 싶으면 그러면 돼요. 정말로 뭐냐, 영적인 사실, 복음 전하는 사람 TV도 안 나와요. TV 나와 그 말 하면 못하게 해요. 구제 봉사. 이게요, 필요한 거지만은 복음의 본질은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냐, 세례요한 것도 합니다. 엘리야 것도 합니다. 예레미야 것도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랍니다. 종교, 지식. 요런 식으로 뭐냐,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요. 특히 뭐냐, 신학이란 걸로요. 신학자들 속에 들어가가지고 뭐냐, 교리란 걸 가지고요. 전부 다 뭐냐, 생명을 담아가. 여러분 오늘 제 말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러니까 당연히 이제 뭐냐 현장 문화를 창업해보자. 완전 뭐냐 유해지 프리메이션 유대교 유대인들 이런 단체를 통해 가지고 뭐냐 현장을요 완전 뭐냐 귀신 문화 흑암 문화로 분들. 사단에 이렇게 흘러 들어옵니다.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오늘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개인이 허물어졌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허물어졌습니까? 상관없습니다. 시간을 읽고 하니까 결론적으로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여러분의 진짜 원하는 것. 괜찮아요. 여러분이 어제까지 오늘까지 허물어졌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정말로 여러분이 허물어지고 실패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이 깨달으면 돼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 붙들으면 돼요. 왜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니까. 어제까지도 여러분 실패했다 괜찮아요. 예배당 오기 전에까지 실패했다 괜찮아요. 오늘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붙들으면 돼요. 왜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니까. 그래서 키가 뭐냐? 오늘 여러분이 불명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죠. 그 말은 구원이죠. 그리스도를 바르게 깨달아 알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것입니다. 내 실패하고 허물어졌던 걸 통해서 아 이게
영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내게 와진 결과구나. 이 영적 문제가 내게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내 체질, 내게 미리 먼저 각인돼 들어가 있는 이것들이 많구나. 깨달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해야 될 게 나와요. 집중해야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40일 마가의 집에서 10일 마가의 집에서 3천 제자가 모였는데 모이든지 흩어지든지 그 말은 뭐냐 교회와 이제는 뭐냐 현장 날마다 키가 뭐냐 집중이라. 자 대부분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일요일날 한번 와가지고 메시지 15분 20분 듣습니다. 장로들이 뭐냐 목사님 메시지 길면 메시지 길다고 겁니다. 설교 좀 짧게 하라고 합니다. 오점 시대에 메시지 40분 넘어가면 무식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래가지고 서론, 본론, 결론, 기성전결 여기가 딱 말끔하게 끝내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목사 바꿉니다. 설교 잘하는 목사 부릅니다. 말씀, 예배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벌써 한 시간째 듣고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세상 속에서 살다가 주일 하루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안녕 나도 안녕 그럼 안녕 하고 가는데 무슨 여러분 속에 말씀이 각인되겠어요. 주일 일부 예배 들고 트렁크에 쉽게 말하면 골프채 싣고 낚시채 싣고 가는데 헌금 보내주고 헌금하고 가는데 무슨 여러분 속에요 말씀이 각인되겠어요. 말씀 각인될 수 있는 요 쉽게 말하면 틈을 안 준다니까요. 우리 속에는 이미 영적 문제 속에 가문을 타고 어릴 때부터 틀린 것들이 엄청 들어가 있는데 세상 문화, 여러분 가정 문화, 그리고 현장 문화는 완전 흑암 문화인데 거기 일주일 내에 살다가 오는데 교회에서도 뭐냐 확실한 복음만 안 해주지. 내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미 각인되어 있는 영적 존재, 사단에게 시달리고 사단에 잡혀있는 이 부분을 깨닫고 그걸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알고 특히 영적으로 시달리고 귀신 들린 인간들은 초대교회는 가지 말합니다. 왜? 마귀가 아니까. 가면 각인된 거 뽑아내니까. 반죽이니까. 하여튼 마귀가. 말씀으로 하든 막 어쨌든 간에 뭐 살려야 되니까. 특히 그 초대교회는 가지 마라. 그러나 그 뭐냐 미션은 그 절대 들어가지 마라. 그 가능한 그 조목사 그 만나지 마라. 질 안 좋은 인간이라면서. 질 안 좋아요, 내가. 집중. 집중해야 돼요. 이래가 여러분 영적 상태 바꿔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그 영혼에까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 뿌리 내려서 도와줘야 돼요. 그러면은요, 그래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예수님은 열두 제자, 70인 중직자, 하나님은 이름 없는 제자를 예수님은요, 3년간 집중했잖아요. 자, 여러분, 초대교회 마가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다. 감람산에서 40일 집중했다. 이전에요, 예수님이 벌써요, 3년간을요, 집중했다는 거예요. 3년간. 어떻게 보면은요, 3년간 집중, 그래서 뭐냐, 40일, 열흘, 이걸 통해서 뭐냐, 완전히 이제 뭐냐, 내 안에 있는 것, 그리고 보는 것, 하는 것, 이게 완전히 이제 뭐냐, 성령인도 받을 수 있는, 요걸 다 담았다니까. 오늘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간 데리고 다니고, 그리고 이제 뭐냐, 부활하셔서 40일간 집중적으로, 그리고 이 사실, 소식을 들은 제자들이 열흘간 집중적으로 마가 다락방에서, 그들을 통해서 무너진 하나님의 역사가 회복들이 일어난 겁니다. 결론적으로 느헤미야가 그냥 성벽 재건을 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성벽 재건을 시행할 수 있는 이 사람 속에 들어간 게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본 겁니다. 지금 이 성벽이 그냥 무너진 게 아니다. 하나님이 이 성벽을 무너진 걸 통해서 뭐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게 뭔가를 알았어요. 저는 저희 교회요. 지금은 그래도 여러분이 이런 환경이 있어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교책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교회 오는 동안에요. 이런저런 일들과 사건들이 있어요. 진짜 중요한 거는 모르고요. 껍데기 쳐다보고 이러면서. 한 사람을요. 진짜 뭐냐? 각인시켰어요. 몇몇 성도들을요. 각인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역사 일어날 거예요. 처음부터 같이 함께 각인되어 와서 나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 해야 될 일들이 각인된 제자들이요. 함께. 결론. 그래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정말로 뭐냐? 지도자. 그 말은 뭐냐? 목사. 만들어내는 신학교는 이 신학교를 세우고 이 신학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너무나 귀중한 일이다. 그래서 저는 다락방 총신 총회 신학교 제가 10여 년 전에 그 신학교를 들어갈 때 거기는 이단 신학교라고 말했습니다. 거기는 문교부 인가도 없었습니다. 거기는 기도원을 빌려가지고 하는 신학교였습니다. 저는 대구의 신학교 그래도 다녀봤습니다. 대구 신학교 합동측 대구 신학교 그냥 다녔어요. 거기서 복음 말하고 전도운동 하니까 이단이라 그랬어요. 나를 잘 아는 목사님들이 네가 왜 이단에 빠지냐고 말했어요. 나는 그분들과 관계를 다 정리했어요. 그분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해줬지만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분들이 하는 말이 나를 인간적으로 극진해서 해주는 말이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안 느꼈어요. 그래서 나는 그 신학교를 그만두고 나왔어요. 학교만 가면 노서 불러내요. 이단 빠졌다고. 내보고요. 야, 니 때문에 지금 투수가 돌아온다는 거요. 니 때문에 쉽게 말해 가정이 막 무너지는 가정이 생긴다는 거요. 나는 무너진 가정 가면서 세웠어요. 무너진 가정이 보금주에서 가족을 세웠어요. 그러는데 내보고 니가 가는 것보다 가정을 해파하는 놈이 나타났다. 군부대에서 목사들 투수를 보내요. 이단이 우리 부대 돌아가 보금주 한다고. 노서 학교만 가봐. 교수들이 나를 불러요. 내보고. 그래서 결정을 했어요. 이 학교 그만두고 나가야 되겠다. 내가 그 신학교 그만두고 나왔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목사 가까이서 봐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교회를 압니다. 신학교 다녀봤습니다. 신학교에서 여러분 복음을 배웁니까? 여러분 신학교에서 신학을 배우지 여러분 하나님을 실제로 그냥 체험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비밀한 것들을 여러분 신학교에서 공부해가지고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공부해가지고 알 수 있는 겁니까? 교리 필요합니다. 현장 놓친 신학 신학이란 틀 때문에요 실질적인 중요한 걸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 신학교 그만두고 나왔어요. 저 다락방에 빠지다 이단이라고. 내가 다른 교회에서 목사님이 전도사를 불러놓고 저 조집사 아무도 못 만나게 해라. 이단이다. 완전 쉽게 말하면 외톨박이 비슷하게죠. 가족조차도 저를 인정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제게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전도운동 속에 새로운 만남들을 하나님 제게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전국과 전 세계에 이 복음이 맞고 이 복음부터 하는 주의 종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특히 그 신학교 벌써 천여 명의 목사가 지금 배출되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그 천여 명조차도 지금 그냥 희미해져가는 게 내 마음에 너무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 일단 나와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중직자들에게 교역자들에게 하나님 증거를 주옵소서. 무너진 성벽을 세울 수 있을 만한 하나님 증거를 주옵소서. 제 마음에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정통이라고 말하고 보수라고 말하고 올바른 신학을 가지고 말하는데도 안 되는 변화시키지 못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증거를 주셔서 입을 닫게 만들게 하옵소서. 제 마음에 각오했다니까 내가요. 오늘 제가 하는 이 말이 이 마음이 하나님 주신 거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이 일에 동참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맞죠?
맞아요, 맞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느헤미야가 이 언약을 붙들고 혼자 한게 아니고 자기 이스라엘 민족들 지도자를 끼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함께 한 계획입니다. 함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시대에 기획하는 복음운동과 전도운동을 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인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단이 아무리 방해를 해도 안 됩니다. 그러나 불명한 것은 대적자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대적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가장 바른 길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총신주일입니다. 저희 교회 전부 다 뭐냐? 총신 출신들입니다. 이 교역자 한명 키우는 거, 교회당 하나 짓는 것보다 낫습니다. 교회당 건물 100개 짓는 것보다 올바른 전도자 하나 키우는 게 나아요. 이 주의 종들을 통하여 앞으로 RTS 신학교를 통해서 전 세계에 무너진 곳을 세우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시도록 저와 여러분 가슴에 담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느헤미야 한 명이 일어났는데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역사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들이 일어나서 그 성벽을 재건했던 것처럼 하나님 한 시대의 유목사님을 통하여 한 시대에 하나님 복음운동할 수많은 목사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 특별히 이 초대교회를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시작해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배하신 제자들을 지금까지 만나게 하셨고 그 제자들 중심으로 지금까지 하나님 인도해 오셨는데 앞으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일어나시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있는 현장마다 무너진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